시간은 이제 침묵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려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침묵하고 끝났습니다. 나가면 되겠죠? 침묵 시대는 말이 침묵 시대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전달하는 예언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침묵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대단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시대. 침묵시대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의 세력이 참 많이 변천합니다. 첫 번째는 세력의 변천. 큰 나라가 서고 큰 나라가 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여러 종류의 정치 당파들이 생겼습니다. 정치 당파들이 생겼다. 두 번째는 정치 상파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당파들도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당파들도 생겼고요. 당파라니까 뭘 좀 말해도 갈래들. 그 다음에 이 침묵 시대에, 힘든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린 대망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 이 세력의 변천을 제가 설명할까요? 세력의 변천 설명할까요? 정치당파들, 그 유명한 정치당파들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마카비아 시작.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헤롯당. 기억만 하시고요. 마카비아, 제가 정치당파들은 마카비아. 그 다음에 또 열심당. 아주 열심히 있는 셀롯당이란 말은 열심당. 그 다음에 헤롯당. 머릿속에 잘 구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잘 배웠으면 구약의 역사를 그걸 잘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침묵 시대에서 배우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서 다음 주는 시가서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예언서에서 배우면 구약이 뼈대가 더 단단하게 갖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당파들 생겼는데 종교당파는 사두개파 사두개인 세트키스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신약성이 많이 나오는 거 바리새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달랐습니다. 맨날 싸우던 사람들인데 한 번 딱 단합합니다. 예수님 죽일 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자 할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인형을 버리고 연합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 공동체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 이 중간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몇 가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몇 가지가 통일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로 많이 쓰여지면서 헬라어가 통일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신약성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헬라어로 기록된 건 굉장히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신약성이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행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행정이 통일돼서 여러분 로마가 길을 참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할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침묵시대는 자, 네 가지. 시작! 세력의 변천, 정치당파들, 정치당파들, 메시아 대망. 자, 정치당파들의 유명한 당파들, 마카비아, 열심당, 열당. 민주당, 자민련, 뭐 이렇게 하나라 이런 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자유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국당과 뭐 한국당 비슷하잖아요. 자유민주연합과 민주자유당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종교로 보면 또 종교로 보면 우리나라 합축과 합동체가 어떻게 다른가? 통합합동 비슷한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달라야죠. 통합과 분리 이래야지 뭐 다른 거지. 통합과 또 비슷한 거죠. 어쨌든 비슷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달랐어요. 많이 달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현세주의로 나가냐 아니면 현세 분리주의로 나가냐 굉장히 달라요. 물과 불 확실해요. 아주 확실해요. 죽느냐 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도 확실히 싸우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파를 만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막 분파 나누다가도 이렇게 뭐 그 끌어안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싫으면 확실히 싫고 그래서 이제 그래. 종교당 종교당파에서 세계파, 바리새파, SNF파. SNF파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그냥 집 떠나서 사막에서 공동생활해요. 사회바다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다 집 짓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는 아주 분리시키면서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확실하게 확실히 메시아 대망은 언어가 통일되고 행정이 통일되고 영적 중 여러분 요즘도 다시 오실 메시아 복음의 불길이 확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가 준비되는데 요즘 언어가 통일됩니다. 영어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 통일되는데 요즘 행정 통일이 인터넷에서 기술입니다. 로마가 길을 뚫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길을 팍팍팍 뚫어냅니다.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은 길이다. 길이다. 뭐가 다니는 길이냐? Information. 정보가 다니는 길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뚫는다. 길을 뚫는다. 왜 뚫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님께 이 미래 사회는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 되면 길을 뚫는다. 그러면 마구마구 뚫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자체인 것들, 또 영적 준비, 세상에 어두워지면 줄수록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비슷한 역사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성경에서 많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재밌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자, 줄거리 요약을 보십시다. 64페이지. 64페이지 줄거리 요약. 줄거리 요약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도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 트고 있었다. 1번 보세요. 세력의 변천, 주변 세력의 숨가쁜 변천 속에 내부적인 분리가 되나. 페르시아에서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성경 바사라고 되어있죠.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재패당하냐면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이 헬라에 대해서 헬라에서 망하는 거죠. 그 이후에 헬라는 네 군데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그의 지배를 받는다. 유대단이 그러다가 로마에게 또 헬라가 이 망해서 로마가 세계를 재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국들이 일어나고 대국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대국에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친헬라파, 반헬라파. 친로마파, 반로마파. 로마, 이 헬라에서, 로마 같은 데서 지정하는 분봉 왕이 생길 때에 그 왕이 들붙은 자, 반대하는 자, 민족주의자, 또한 이 타협주의자,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야 됩니다! 외치는 강한 사람이죠.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함께 연합해야 삽니다. 그런 사람이 마구 나타나는데 그 중에, 보십시오. 그 중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유다 백성의 특권 식민지 역사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 속에서 내부적인 메시는 중심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인이라는 두 개의 분명한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시향생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시향생활했다. 이때부터 남유대인들과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메워져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낙박. 나라가 어려우면
정치 강파가 생깁니다. 마카비안 열세 지가 비롯당인데요. 마카비안은요, 이 사람이요,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가 네 개로 갈라져서 첫 번째는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셀루커스의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종교를 탄압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를 탄압했냐면요,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뿔 정도로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종교적인 반란이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반란이 곧 정치적 반란이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그 반란을 누가 이어오냐면 아주 걸출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미흡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바로 유다인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의 그 쇠망치. 오늘날을 말하면 철폐, 뭐든 별명을 내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본명은 유다요.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가 이제 그 주도권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성전을 잘 복원해서 재헌당해서 그날을 수정절, 고친다는, 수리한다는 숫자에서 성전 전자 절, 성전을 고친다는 수정절이라 해서 그때부터 지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한우카, 아니, 한우카, 시작. 예수님께서 수정절이라는 말이, 수정절에 뭐 성경 올라가고 수정절 다가오네, 나오죠? 신약성에 보면 수정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163년에 생긴 절기다. 꼭 읽어봅시다, 이제. 마카비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셀루커스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의 지상인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 세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이었다. 결국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이때를 기념하여 한우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다. 열심으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열심당. 이 열심당은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 제사장 말고라는 사람, 그 제사장의 종 말고를 딱 하죠. 그래서 귀를 자르죠. 그가 끝까지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당 출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칼을 가지고 다니고 그 암살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 안중근, 이봉창 뭐 이런, 하여간 민족이 고난받고 있는 시대는 다 똑같죠. 이 민족에서 보면은 이쪽 민족에서 보면 영웅이고 저쪽 민족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 자 읽을까요?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면 주로 그렇게 있다. 이들은 셀러든, 셀럿당이라고 합니다. 질러, 젤럿 하면 열심, 질러스, 열심이란 말이죠. 시기 있는 그 갈릴리 사람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시카리 자객이라는 이 열심장도 특별한 집단이었다. 시카리 우리말 시카리 시카리 그다음에 이게 민족과 다 똑같아요. 민족이 어려울 때는요, 민족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있는 행동파 대원들이 있고요. 또 그 학문을 통해서 제야 세력에서 또 인도하는 그 3번 보세요. 타협주의자가 헤롯당, 유대지역 분봉왕인 동사람 헤롯의 감, 특히 헤롯 안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정치적인 타협주의자여 힘을 주려야 됩니다. 종종 사도계들과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해, 헤롯당들은 그 정치 세력이었는데 타협해야 됐다. 그래서 임명을 받아서 그 지배하는 나라의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 같죠. 이런 여러 당파들이 생겼다. 이 당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당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예수 오신 게 참 신기하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여러 당파들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 성격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이 배경이나 목적이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종교적 당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라파인데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는 세드키스, 그래서 사도기 후에 들다. 제가 읽어볼게요.
뭐 우리는 이제 이들을 일명 개파라고도 그렇게 합시다. 재미있게 이제 써놨는데 사두개파. 정말 개와 같은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무리였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세워진 사두개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마카비안의 변질된 후에는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추천하면서 부하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습주의적 단파입니다. 신학자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있죠? 남자가 7명인데 큰아들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또 그 첫째 형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이 또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해를 들고 그 사두개인이 와서 또 죽었습니다. 여섯째 아들이 또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일곱째 아들이 또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냐? 부활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은 신장에 안 갑니다. 그래서 단칼에 배워버리죠. 그래서 그때 계속 와서 부활이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 바리새파들은요. 안식일 가지고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이들은 세파라고 부릅시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하스몬 왕가가 세운 대제사장을 받으며 평민 중심이었고 경건주의자였다. 특히 부활된 신학생 견해에 있어서는 사두개파와 전거되었다. 일명 백성의 선생을 불렸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은 세습주의를 지향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있었다. 뭐든지 이렇게 너무 그게 다라는 통하는 게 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했었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와서 안식일날 예수 기적을 일으키면 계속 따지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 하여튼 사두개파에 치고 바리새파에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식일 범하죠? 괜히 오셔서 와서 막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율법과 다른 뜻이 보이는 걸 막 얘기하니까 이런 예언자가 아니다 해서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꾸로지죠. 근데 이 바리새파는 철저한 면이 있어요. 철저한 면. 왜 그 불교를 믿으면서 막 새벽기도 하던 사람들 변하면 새벽기도 막 열심히 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막 데모 막 하는 사람이 예수님 빡! 물론 예수님이라고 그랬지만 그 나쁘다 하면 예수님 믿으면 또 와서는 열심히 또 주를 막 그 봉사하는 거 있죠. 무슨 일이든지 그만한 사람은 믿어도 흐물흐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출신들의 바리새파 출신들이 위험성이 하나 있었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은 한번 좀 확실하게 되는 거고 위험성은 뭐냐면 옛날 그 옛날 왕년을 버리지 못해갖고 예수 믿어도 구약의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걸?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구원받을걸? 예수 믿어도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을걸?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런 위험성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바리새파입니다. 3번 에스테네파는요 집단한 사람들입니다. 에스테네파 보세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로 광야에 가 집단생활을 하던 무리였다. 집단해서 에스테네파는 집단해서 광야에 가서 집단생활했어. 그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을까요? 시간이 많을까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이 사본 성경을 갖다 놓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쫙 이렇게 썼는데 그 성경이 막 부서진 것도 그런데 사해바다 근처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풍랑 공격지 뭐 사해가 없는데 그들이 거기서 성경을 기록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그 지역이 염분도 많아서 막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착착 내려오는 사본 가운데 하나가 사해 사본입니다. 이게 또 신기해요. 그 아이들이 그 사해 근처에 가서 놀았어요. 굴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굴 들어가 봤어요? 굴 있으면 들어가 보잖아요. 바위 근처에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서 놀 때 이들이 놀다가 돌 던지겠어요. 막 돌 던지고 아이들이 요 근래에
돌 던지겠는데 뭐가 짜증나! 소리가 나는 거야. 들어가 보니 뭐 이상한 두루마리가 있어. 그것을 고물상에 갖다가 팔았어. 팔아오는데 그 고물상에 팔리고 해서 그게 고서점까지 왔는데 어떤 학자가 지나가다가 그 두루마리를 본 거야.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성경 사본.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지금 복원해서 갖다놓고 연구하고 그렇죠. 그 귀한 것을. 가치를 알면 옆 팔아먹는 거고,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옆 팔아먹는 거고, 가치를 알면 그걸 해놓고 성경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동생했던 이 거룩한하고 아주 금욕주의, 적은 거 먹고 아주 그 욕심 부리지 않고 따라간 바가 있어요. 이들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SNF 이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가죽 옷 입고 석청 먹고 맥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SNF 출신일 것이다. 이들은 사회사본이라는 인류에게 중요한 주사를 놨는데 이거 대회는 그 당시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살았다. 세상을 떠나면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세상 속에 쑥 들어가면 세상을 바꾸는 영향이 있고 세상과 자꾸 떠나면 그들을 생각할 때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또 넓은 영향력은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 깊숙하게 들어가서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탁탁하게 다니면서도 그를 만난 사람은 많다. 삭개오와 밥 한 끼 먹었는데 삭개오가 변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길거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침실지 않고 가는데 의연이 바뀌고 그리고 그 제자들 10명 다 데려다니면서 계속 먹였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봤으면 좋겠고 제자들은 또 스스로 살아났고 그 제자들은 또 그 스승을 모인 대로 기도 성령 받고 그 스승을 믿고 뭐 이런 적극적한 인간에 그냥 그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시몬 탁 가서 예수님 잡히지 않고 탁 칠 때에 물론 뭐 예수님이 칼을 꼽아라 안 해서 꼽았지만 그리고 그 스승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도 좋다 딱 나가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 혼났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올라간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됩니다 하다가 사탄을 물러가라 혼났지만 그래도 그 스승을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만 그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 터프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보스 같은 지지도 있고요. 우리가 뭐 항상 예수님이 자꾸 안녕 하고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터프한 남자들 막 시몬 베드로 우리의 아들 보아넉이란 별명이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 쫙 하고 보면 아주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못생겼다 했지만 그래도 이 인간적 풋풋한 매력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많이 따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이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땅에 오셨지만 그 베스다 광야에서 설교할 때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움직임입니다. 2만 명이 쫙 해서 들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들었냐면 배고픈들도 저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서는 빨리 가서 저녁 법회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건 아무리 거기서 들었다고 보면 예수님 참 풋풋하고 얘기도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 그랬을까요? 짓부린 자가 있었네 뭐 그랬을까요? 아니고 짓부린 자가 있었거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또 설교를 보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 뭐 씨 뿌리는 거 볼 때는 씨 뿌리는 겁니다.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 공 중에 새를 보라. 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새의 개수까지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너희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아라. 그러니까 눈 개수하면 쉽게 쉬잖아요. 머리카락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못 세고 하나님은 쓸 수 있다. 대단한 참 신기하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간 거지 안다. 근데 참새가 얼마나 참새처럼 뒤적이면서 얼마나 많이 내려앉고 날아가겠어요. 이게 독수리는 한번 슉 내려가다 한번 뜨면 참새가 내려앉겠지. 그 참
제가 택택거리면서 참새처럼 참새 방앗간도 들리고 하면서 가는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멋있게 그림이죠. 그래서요, 이 무슨 파를 지향할 것인가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세상에 섞이자는 거룩함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세상 속에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세상의 침범을 받지 않아야만 세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에스라파도 나름대로 사흘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가서 그 나름대로의 일, 사흘 사건을 만들고 거룩과 성결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라파. 다음에 신학생 배우게 되겠지만 신학생 배우면 이런 여러 파들이 등장한다. 여러 파, 양파, 대파 다 등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사과 보세요. 메시아 대망.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관사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 또는 시작. 메시아 또는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자고 구약 전반에 걸쳐 연결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지만 여하튼 메시아가 오시면 잘못된 모든 것을 지시고 회복하시다는 기대를 갖고 간절히 기다리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 400년의 침묵기간, 약 침묵기간은 400년. 언제부터 다냐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한 400년간 가자는 거죠. 400년간 침묵기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면에서 예비라는 것이다. 침묵기간을 학문적으로 중간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중간시대. 시중에 가는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중간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 권 있지만 번역되면 중간시대 보면 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혁명과 정치적인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사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사다 사건, 그 이제 그 로마에 의해 유대가 멸망하는 과정들 다음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스네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시중에 가면 신약 성경 개론, 신약 성경 개론 뭐 이런 책을 아무거나 딱 뽑아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 또 마카비안 혈당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었다. 이 언어가 통일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의 영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가 헬라어 용어로 통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를 쓰게 되죠. 라틴어를 쓰게 될 때 성경이 또 라틴어로 번역되죠. 그런데 이 라틴어 쓰던 세계가 각자 자국어를 쓰게 되면서 이 자국어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은요 1500년경이 있어야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었어요. 언어를 통일시키지 못할 바에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 통일.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에서는 국경이 없었고 또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해 여행이 노란 상태였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가 노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들어가게 노비자, 행정 통일, 노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볼까요? 노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팍팍 들어가죠. 인터넷은 노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충직.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과 정치적 모멸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폭발 정도, 폭발. 이거 있잖아요. 기다리고. 폭발을 막. 그러니까 왜 말도 자꾸 하다가 딱 그때 팍팍 터지는 거. 압력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화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는 조금 빡 돌아가면 안 되고요. 영적인 거 말씀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가 말씀이 쌓인 상태에서 집중이 팍 하면 팍 터져버립니다. 전략적으로 어떨 때는요 말씀 듣고 집회하고 있지 않고요 말씀을 그냥 계속 집어넣어요. 성경 말씀 막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때 팍 터뜨리면 찬양이 와 기도가 와 그 400년 동안 그 기다리고
그때 해성처럼 천공을 가르며 나타난 협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영파의 지존인 중원을 사로잡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지존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은 제 2연자의 무협이었고, 그 정말 그 왕처럼 나오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한 협박과 전쟁 몸을 당해서 위시하시다는 마음 폭발적으로 들었고, 또 이 마음을 가진 유대인이 감나라로 터져서 위시하시고 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시아가 오시지만 하면 됐다. 자, 여러분 정리하고 마십시다. 침묵시대 네 가지 한번 해볼까? 시작! 세력의변천, 정치당파들, 종교당파들, 위시아 대마. 나는 정치당파들은 몇 가지? 자, 세 가지. 마카비아, 열심이다, 해롭다. 그 다음에 종교당파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메시대망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언어의 통일, 행정의 통일, 영적 준비. 당신은 어느 파입니까? 정치. 당신은 어느 당파입니까? 종교. 그런 것을 따지 말고 예수파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시대는 잠자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시대는 또한 의미 없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시대를 거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가뭄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간시대 같은, 침묵시대 같은 그런 시기를 요즘 거친 사람이 기다리기 시간 계속 하는데 뭔가 터질 듯 안 터지는, 될 듯 안 되는 일들도 맞죠. 집안일도 그렇고 개인일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때는 해야 할 일 한 가지입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뭘 싸울까? 분을 쌓지 말고, 서운함을 쌓지 말고, 기도를 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십시오. 한번 팍 터질 때 터뜨려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좀 기도응답 좀 해주려고 팍 터질 때 싸우는 게 없어. 기껏해야 그러면 팍팍 터져. 근데 팍 터지는 그날 뭐가 팍팍 터져. 그래서 많이 싸우고 기도 쌓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쌓아놓고, 그 안에 뭔가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기다림의 시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인간 관계도 많이 쌓아놓으세요. 괜히 전화 걸고 나는 너와 친해, 하여튼 다 유통망을 형성해놓으세요. 유통망을 다 형성해놓으면요, 어느 순간 팍 터질 때 사업주의 툭툭툭 터져요. 많이 쌓아요. 실력도 쌓아오세요. 그 다음에 이 몸의 육신적인 힘도 많이 쌓아오세요. 괜히 다른 데 힘쓰지 말고요. 일이 안 보일 때는 체력관리 하면서 힘을 저장해주세요. 그 저장된 힘으로 10년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도 겉들이 이길 수 있는 체력도 팍팍팍 쌓아놓으십니다. 쌓아놓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70번 윗몸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푸시업 했습니다. 그리고 워커를 호텔 있고 그 아파트 뒷산 대성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17분에 누워있습니다. 무서웠고, 그리고 그 못했던 운동량 10바퀴 팍팍팍 뛰었습니다. 그 시간 남은 뒤 뛰고, 성경 외우고, 열심히 언어 공시부려 하려고 라틴어, 영어, 독일어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공부하고 싸는데, 요즘 와서 요즘 운동 잘 못하는데 그때 싸운 체적으로 좀 덕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또 싸워야 되겠지만 쌓아두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때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헬라우 히브리어 같은 거가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그때 읽었던 책을 사랑하고 싸우세요. 싸우면 터지는 그날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망하지 마시고 주여 좀 기다리십시오. 함께 기도할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